해운대 동백유원지에서 남구 용호동 2기대까지 해상 4.2km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해운대에서 2기대 해상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0.19로 경제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은 통상적으로 1.0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산시는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 지난 3월 외부 연구기관에 타당성 검증 용역을 맡겼습니다.